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민주주의니까 뭐 찬반 여론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민주주의를 아시는 분은 다수결의 원리도 아셔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반대는 하지만은 여러분들의 의견이 종합돼서 결의가 됐으면은 그 결의에도 따라주셔야 민주주의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본 정신이 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반대하시거나 불만 있으신 분들 이해하겠습니다. 더 노력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종근회장님이 5년 동안 역임을 하시면서 종준 600년 역사를 새로 쓰고 계셨었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미덕을 남기셔가지고 임기가 딱 끝나니까 손을 놓는 주위에서 여러 가지 유혹이 있었지만은 과감히 부딪히고 우리 종중에 아름다운 장을 여셨습니다. 우리 종근회장님한테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족한 게 많은 제가 이런 종중에 큰 업적을 남기신 종근회장님을 명예회장으로 추천하여 앞으로 고견을 듣고 업무에 많은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명예회장 추천해도 여러분들 동의하시면은 감사의 박수 한번 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대 없었던 아름다운 이 취임식을 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3월 중순쯤에서 총회를 했었습니다. 해마다. 근데 그 총회를 부름에서 한 달 앞당겨서 2월 말쯤에 총회를 1시간 하고 역대 종중에 없었던 이 취임식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뭐 광고나 선전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50년 동안 골프장을 못하고 지진 멸렬에게 분열이 생기고 고소고발이 일삼았던 우리 종정 아니었습니까? 이거를 깔끔하게 해소시켜서 우리가 우리 종중이 불입고개에서 보따리 장수에서 도산하게 해준 종근회장님한테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리고 미천한 저한테 막중한 22대 회장직을 과감히 선출해 주신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더 열심히 하라고 하는 여러분의 채찍으로 알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확실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